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조남희인데요. 제 이름을 삼행시 버전으로 미리 준비됐습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면서 치유하는 상담사입니다.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상담학 교수 조남희입니다. 여러분 박수! 상담 현장에 일단 오시는 분들은 다 본인의 문제점보다 남을 탓하는 우리 남편이 좀 힘들어요. 저희 시어머님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속 썩여요. 라고 상대방이 본인을 힘들게 한다고 하셔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상담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10%도 채안 되는 내 성격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좀 치유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깊은 우울증과 그다음에 제 안에는 분노 덕분에 상담 현장을 제 발로 찾아갔죠. 상담 현장에는 수많은, 인생에는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내 것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라 모든 문제가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모든 증상에는 원인, 근원이 있어요. 평범하게, 평탄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띠링띠링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라. 정말 놀래서 달려갔더니 아들이 병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반의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급비 걷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 학생이 너 나와! 라고 해서 교실 복도에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그 학생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한을 품고 잭크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던, 가지고 다녔는데 그 칼로 저희 아들을 찌른 거예요. 그게 상해 사건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 칼에 찔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정말 지금 다시 회상해도 끔찍한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아들이 칼에 찔리는 상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반장이고 우등생이었던 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아들도 마음이 힘들었고 저는 피해자 가족인데도 피해자 가족인데 그 당시 학교에서 학교 복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거를 가해자, 피해자 쌍방과실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엄마 나 너무 억울하다. 칼이 찔리고 이렇게 그 결과가 피해 학생인 저희한테는 교내봉사, 그러니까 유기정학이 내려졌었고요. 상대방 가해 학생인 사회봉사, 무기정학 처분을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자식을 맡겨놓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한테 항명, 항의, 항고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심경이에요.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굽신굽신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제발 좀이 조치를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서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굽신거리고 선생님들한테 빌고 와서는 밤중에 집에 돌아와서 첫째 증상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많은 시간을 잠을 못 잤고요. 불면의 밤을 지새웠고 자다가 깨면은 저도 모를 분통 터지는 슬픔과 아픔이 몰려와서 그냥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여러 날 반복이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제 남편이 우리 아내 증상이 좀 심각하다라고 판단해. 첫 번째, 저희 남편이 직업군인이십니다. 전직 군인 출신인데 군복을 턱하니 입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면담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너무 부당하니까 만약에 이 부당함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아들 전학조치와 학교에 대한 모든 것들 부당함을 대전시내 매스컴에다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했더니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권위적으로 힘들게 어렵게 하시던 분들이 금방 저희 아들한테 내렸던 교내봉사 유기정학 처분을 철회하고 그렇게 해서 학교는 마무리돼서 그 학교를 그냥 다니게 됐고요. 근데 그제 모습을 본 남편이 우리 아내가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데리고 대전 시내에서 상담을 하는 곳, 그 당시 어떤 목사님이 상담 그룹 하고 있었는데 거기로 데려간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좀 심각하다라고
라고 했는데 저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전문가시니까 증상을 우울 증상이 있는데 또 평소에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고 명랑쾌활 낙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린 증상이 조울증이다. 조울증은 요즘 흔히 조현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제로 베이스가 있으면 내 마음이 심리가 바닥으로 지하실을 내려가는 거라고 하면은 조울증은 높이 한 5층까지 올라갔다가 그 기분이 지하실을 떨어지기 때문에 낙차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은 자살률은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훨씬 심하죠.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었었는데 그래서 조울증이란 진단을 내려주셨고 제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상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이, 위기가, 그 심각한 위기가 저한테는 터닝포인트, 공부를 시작했던 평범한 엄마가, 평범했던 주부가 상담 세계로 입문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엄지척했죠? 보이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가장 위대한 상담사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동병상련에 같은 경험을 해봐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의 심정을 찾아오는 내담자의 심정을 100% 다 알아줄 수 있는 동병상련의 상담가, 전문용어로 상처 입은 더 운디드 힐러가 최고의 상담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꽃송이 같은 그런 시절인 여고 시절에도 부모님의 불화, 가정폭력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들이 학창시절에 또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서 학교폭력을 당한 엄마들의 심경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동병상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상대방의 마음을 동감해주는, 동감을 넘어서 어떤 때는 통감이고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절절하게 절감이 되는 그런 위대한 상담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이런 제 아픔을, 고난을 입을 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조신하게 입을 딱 닫고 있으면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호강하고 자란 온실의 화채처럼 또 비주얼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눈 깜빡깜빡.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가정폭력에서 자란 아이, 학교폭력을 경험한 엄마, 그것을 극복하고 상대방과 함께하는 그런 카운슬러, 상담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의 내 고난이, 그 아픔이 나한테 커다랗게 유익이 되었노라 라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한번 엄지척해 볼까요? 저는 정말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폭력이라는 단어는요, 힘이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가해지면 신체적인 폭력이고요. 경제적으로 위협하면 경제적인 폭력이고요.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준다는 그것은 언어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폭력을 여러분 힘의 원리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폭력을 당한 사람의 피해 심리는요. 첫째는 본인이 그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랍니다. PTSD 증후군이 와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고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각할 때는 몸으로 전환이 되는 소위 말하는 요즘 공황장애라는, 또 저도 극복되기 이전에는 공황장애 증상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주먹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할 때 몸이 이렇게 굳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굳는 표정이죠. 그것을 얼어붙음이라는 단어고요. 공포라는 단어를 쓸게요. 여러분 문크의 스크린 이거 보셨죠? 얼마나 무서움을 얼어붙은 얼굴과 표정입니까? 그래서 저도 온몸으로 공포를 느끼는, 그래서 긴장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폭력의 피해자들은 그런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가장 큰 트라우마고, 실은 안타깝게도 피해자들만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죠.
가해자 역시 본인이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죄책감, 자괴감, 자학 증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쌍방이 다 정말 어려운 것이 저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또 역으로 질문할게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골절이 되는 거예요. 발목이 골절이 되면은 발목에 통증이 생기니까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해서 발목 골절입니다. 그럼 발목에 기부스를 하죠. 이렇게 고정을 해서 그 부러진 발목이 잘 붙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만약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정신적인 충격, 샤크가 있었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신체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본인이 또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목이 부러진 것 그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부러졌다면 비유한다면 제가 마음을 갈비뼈에다 비유할게요. 내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그냥 방치한다면 저도 지금 왼쪽 발목 등이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방치돼가지고 왼쪽 발목 등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왔어요. 왜요?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또 모르고 방치한다면 결국은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다시 신체적인 증상으로 하소연해요. 각종 염증이라든지 제일 심각한 것은 그것이 암으로 캔서로 발전됐을 때 그때는 아차하지만 이미 신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스스로 본인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미국에는 그래도 보험 상담이 보험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상담 현장으로 가는 거 그리고 본인이 상담 현장을 정신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해당되고 제가 최근에 제 상담소를 열면서 처음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무료 봉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 상담을 열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폭력 상담을 하니까 주로 피해자, 아직은 대한민국 여성들입니다. 피해자들이 오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명령을 내려서 가해자들한테 상담을 받으라고 해요. 그분들도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한다는 걸 발견돼서 제가 개인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볼까 해가지고 행복상담, 희망상담, 해피카운슬링센터. 그래서 지금 제 상담소의 명칭이 제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조남이고 상담 공부하면서 조이 이란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조이 행복 상담은 해피 카운슬링 센터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행복 상담은 다 해당이 된다. 제가 가끔씩 대전시장님이나 대전시 교육감님들한테 오세요. 교육감님도 시장님도 해당이 됩니다. 왜요? 행복 상담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다는 걸 우리 누구나 다 인식하고 알고 살아가죠. 지금 5월달인데 봄이 별로 없이 초여름이 온 것 같은 더운 것을 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나이로 하는 태어나서 아주 풋풋한 새봄이 시작되고 나이 연령별로 말하는 사계절 거기에 해당되면 저는 늦가을 곧 겨울이 오겠죠? 늦가을에 해당되는 것이 연령별 봄, 여름, 가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령별 봄, 가을, 겨울도 있지만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은 완전히 늦봄 내지는 초여름에 활기찬 싱그러운 초록색만 있었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시절에 저는 그 시기가 제 인생의 겨울 바닥을 쳤었어요. 그 이유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부부가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이 불화하셨는데 사실 불화라는 표현이 아버지가 실직으로 인한 해직으로 인한 고통을 술로 푸시고 그리고 그 분풀이를 엄마한테 일방적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켜보기
보았기 때문에 여고 2학년입니다. 제 그 시기인 제 인생의 초여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 겨울이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제가 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인생 등고선을 그려보세요. 바닥치는 시기가 당신의 나이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주 바닥에 버텀. 그리고 당신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그것을 피크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하는데 최절정기, 말하자면 전성기가 언제인지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찍을게요. 저 올 2월 달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이 절정기라고 얘기할게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 인생의 시기는 늦가을이지만 제 라이프 히스토리, 인생 등고선으로는 저는 지금 여름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곧 가을이 오고요. 가을에는 풍성한 것을 얼마나 많이 거둘까라고 하듯이 그런 의미로 신체적인 연령별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한 사람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는 이 대표님이 저하고 계신데 과연 이 대표님은 지금의 인생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오다가도 제 친구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나 요즘 너무너무 추워. 왜 이렇게 겨울이 안 끝나니. 저와 똑같은 나이인데 신체적인 연령은 늦가을이지만 한 3년 전부터 친구가 겨울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경제적인 고통이었죠. 이렇게 비유하시니까 아, 라이프 히스토리에서 봄, 여름, 겨울이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려요. 당신은 지금 인생의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가 풍성할 때 그때 겨울 대비를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은요 일단 연탄을 들여놓습니다. 연탄을 집에다 쌓아놓고 난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준비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좋아해요. 고구마를 많이 사다 놓고 벽난로에다가 저희 집 실제로 벽난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벽난로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를 호일을 싸서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서 겨울을 그렇게 풍성하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지금은 제 인생에 곧 다가올 왜 곧 다가올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항상 전성기를 맞이하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으면 다리 차고 기울이듯이 가을이 오면 겨울이 곧 온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겨울의 시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인생의 봄, 여름, 봄이 다시 오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다시 퍼르프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곧 올 걸.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이유는요. 우리 사람 인간이 영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영혼하고 육체죠. 그런데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비가시적이죠.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육체 몸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체적인 증상, 아픔, 고통, 전문용어로 질병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질병으로 발병이 됐을 때 그때서야 큰일 났다라고 병원을 찾아가죠. 근데 그렇게 신체화로 질병이 발전되기 그제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10년 전에, 가까이는 3년 전에 마음에 상처받았던 그 상처들을 치료하지 못한 아까 기부서 설명했었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뼈가 이렇게 어긋나듯이 마음이 이렇게 어긋났던 것들이 모이고 쌓였다가 마음이 견디지 못하면 영혼이 감당을 하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최후로 우리 몸을 통해서 하소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몸살을 이행시로 몸이 살 살려달라는 신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타났을 때야 아차 위기구나 하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마음의 상처가 근원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전문 상담가가 신체적인 질병 예를 들어서 암에 관해서도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암 이전에 염증이 있었고 위염이 있었고 그 전에 내가 속이 쓰라려 막 속이 터져나간다 속이 쓰라리는 그런 위가 상하는 그런 일들이 그분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보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건강이 먼저다 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가 있는가 라고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을 날씨에 비유해 보자. 그럼 저희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저 그림일기를 많이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쓰려면 가장 고통스럽게 일주일 전에 날씨예요. 요즘은 매스컴이 잘 발달돼서 바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날씨가 있는데 날씨에 기본되는 것이 첫 번째 맑음이죠. 화창한 날.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한 맑음이 있고 그 다음에 흐림, 구름 끼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비가 오는 날. 일기죠? 이거는 자연의 현상 일기. 네 번째 눈이 온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왜냐하면 흐리다가 구름이 거쳐 쨍하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맑은 날, 그 다음에 구름이 끼는 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 여러분 맑은 날은 내 마음이 쾌청한 거예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쾌한 날. 여러분 그냥 누리세요. 누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면 돼요. 나 네 마음이 좀 어때? TV에서 일기예보는 그 다음날 일기를 저녁에 꼭 점검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산을 준비해야 될지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날씨, 저같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날씨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운은 점검을 하면서 내 마음은 얼만큼 점검을 해봤는지 그런 건 간단하죠. 오늘 네 마음의 날씨는 어때? 마음의 날씨가 맑은 날, 화창한 날은 그냥 들이며 살면 되고요. 마음의 날씨가 구름 낀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찝찝한 날이죠. 원인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짜증나고 찝찝하고 꿀꿀하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 일을 그냥 무심코 별일 아니겠지라고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구름이 꼈어요. 그래서 구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원인이 돼서 여러분 비가 옵니다. 내 마음의 날씨도 비가 내려요. 그래서 마음의 날씨에 비가 내리는 것을 저는 우울이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데 보슬비, 이슬비처럼 촉촉히 적시는 비, 가랑비, 이쁜 비예요. 비 내리는 소리도 들을만해요. 근데 내 마음에 폭우가 내린다. 비가 심하게 내린다. 그것을 저는 우울이 지나쳐서 우울증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구름으로부터 출발된 거죠. 내가 마음이 좀 꺼림직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하게 보이시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이날 하필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에는 저는 제 부모님이 계시고 노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한테는 제가 부모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이 계신 친정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지금 친정 부모님이 지금 4년째 부모님이 집에서 자가 요양을 하고 계시는데 출발점은 아버지가 요추골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갈비뼈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면서 부모님들이 두 분 다 골절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요양시설에 잠깐 모셨는데 그때 코로나 시절에는 여러분 면회가 안 됐습니다. 부모님을 면회를 가더라도 이렇게 유리창살 속에 그 속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점검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고 맡겼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셔가지고 중환자실로 실려오시게 됩니다. 중환자실 앰뷸런스에서 저는 제가 그동안 가정폭력의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존재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어머니가 혼자 3개월 동안에 요양시설에 계셨기 때문에 같이 중환자실에 요양시설 모신 게 제가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 집에서 모셨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동생들과 회의를 해서 이제는 집에서 모셔야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양시설에 어머니 퇴원을 위해서 원장선생님하고 상담하는데 이미 저희 어머니가 거기서 제대로 돌봄을 안 해서 이렇게 다리가 굽어서 장애 상태가 오셨고
그 다음에 욕창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큼 욕창이 나 있어서 집에서 돌보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리를 이렇게 다리를 장애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욕창까지 넣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집에 모셔와서 지금 4년째예요. 대소변을 받는 상태인데 저희 집은 이 세상의 모든 노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가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자가요양이라는 것은 집에서 두 분이 병원처럼 병원 침대를 렌트해서 병원 침대에다가 아버지도 누워 계시고 어머니도 누워 계시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요양보호사님들이 오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엄청 구두쇠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본인한테도 쓰지 않지만 자식들한테도, 저희 아버지 지론이 난 자식들한테 1원도 안 주고 내가 자식들한테 또는 1도 폐를 안 끼치겠다. 저희 아버지 그 지론대로 사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 돈이 조금 현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낮 시간 돌보는 분, 그다음에 밤중에 두 분을 그냥 집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저녁 시간에 자는 분,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자가 요양한 지 지금 만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어버이날이라서 또 부모님 뵈러 친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경간급식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셔서 자극에 대한 미세한 반응만 있지 못 알아보세요. 항상 아버지한테 약간 큰 소리,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큰딸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응 하고 반응한 날은 굉장히 상태가 좋은 날이에요.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일단은 저를 알아보십니다. 남이 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포들이 저희 사위 이름 황서방 잘 있니? 근데 어머니가 손주들 이름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정한이 잘 있니? 요한이 잘 있니? 그렇게 대답하면 애들 잘 있니? 걔들 장가 갔니? 얘 결혼해서 손녀딸 낳았어요. 그럼 5분 뒤에 또 물어보십니다. 너 왔니? 애들 잘 있니? 애들 결혼했니? 그래서 어머니는 뇌수종의 치매 상태로 그날 계시는데 5월 8일은 저한테 어버이날이자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에요. 저희 친정어머니 안타깝게도 어버이날로 생신이 겹쳐서 용돈을 한 번밖에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두 번 드렸을 텐데. 그날 어버이날 가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물론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항상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약간의 설레임이 있지만 뵈는 그 순간은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첫째,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두 글자로 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회하는 마음과 한스러운 마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 한스러운 마음이 마음의 날씨와 얼음과 눈과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울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 슬펐는데 내가 이렇게 슬픈지 모르고 그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 또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여인이 계십니다. 신사임당님 5만원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용돈 받고 즐겁고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 잘 몰랐는데 방송 촬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 녹화를 해야 되는데 덜컥 감기가 온 거예요. 저는 감기를 한 3년 정도에 한 번 앓을까 말까 하는 게 평소에 제 마음을 잘 점검하는 전문 카운슬러입니다. 근데 5월 8일 날 제가 그날 굉장히 우울했던 거를 제가 미처 점검을 못했어요. 그냥 어버이날이라 애들한테 용돈 받아서 기쁜 날인가 보다. 왜냐면 그날은 저한테 부모님에 대한 감정 엄청 우울하고 슬픈 것이 더 중요한 감정이었어요. 제 감정을 보살피지 못했더니 털컥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점검을 했죠. 저는 감기를 마음의 우울이 주는 병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감기는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걸려요. 누구나 다 걸리는 것이 우울증이자, 그래서 우울증의 정의는 마음의 감기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제가 감기에 딱 걸리면서 내가 무엇을 내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간과했는가 했더니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 마음의 슬픔, 이 비통함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거예요. 덜컥 감기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 평소에 제가 목소리가 더 예쁩니다. 제 스스로 자기 칭찬하지만 은쟁반에 옷구슬이 뚜루루루 굴러가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대전 KBS 아침마당 한 7, 8년 패널을 봉사하면서 실제로 육성보다 마이크 음색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코 맹맹이 소리 비음이 나고 코는 또 부르텄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아서 감기에 걸렸다. 여러분 그래서 감기는 괜찮아요. 약한 증상이니까. 근데 독감 어떠세요? 아주 지속한 감기죠. 그런 것들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내 마음에 비가 오는 날, 보슬비, 이슬비는 괜찮지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 저는 또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에서 마지막 날씨, 맑음, 구름, 비, 그 다음에 눈이 오는 날이 있죠. 여러분 눈은 춥습니다. 아주 추운 마음인데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 깊숙해 있는 한의 정서라고 해요. 지금 한자를 씁니다. 한의 정서라고 얘기할게요. 마음에 눈이 내리는 건 한이 맺혔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한이 서린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서린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거의 다 우리 할머니들이에요. 할아버지들보다. 그리고 TV 드라마 같은 때 주로 이제 귀신분들이 등장하는데 남자 귀신은 별로 없어요. 장가 못 간 귀신 요 정도? 근데 대부분 한스러운 여인들이 나타나서 뚝뚝뚝 피를 흘리면서 하는 말은 내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라고 할 말을 미처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한을 하소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으면 원한으로 돼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다. 꽁꽁 얼어붙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원한만 우리 마음에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움의 한이 있죠. 정한이라고 그래요.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저한테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사람 또는 사물,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줬던 분이 제 친할머님이세요. 그래서 가끔씩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올라오면은 지금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근데 제가 사는 대전 근처에 대청댐이 수몰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본인들 고향이 있으셨던 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 없어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눈입니다. 그래서 원한과 정한, 그리움의 한이 한이 맺히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풀고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한까지 오면은요 질병으로 발병을 해요. 그때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생명이 유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날씨를 미리미리 점검하자. 언제? 구름 꼈을 때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저 같은 전문가도 비통한 마음을, 애통한 마음을, 부모님에 대한 그런 슬픈 감정을, 그날 마음을 제대로 못 보살폈더니 덜컥 감기 걸리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튜디오 방송 촬영하느라고 제가 내린 처방전은 그냥 약만 막 먹었어요. 남이야, 정말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지? 마음 아프지? 네가 얼마나 슬프니?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비통함과 애통함, 제가 부모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회한이라고 했습니다. 후회하고 부모님 건강하실 때 그날도 제가 가면서 엄마 생일 케이크 사가면서 엄마가 건강하실 때 엄마 좋아하는 맛있는 거를 더 맛있는 좀 딱딱하지만 그런 케이크들을 사가지고 왔었으면 우리 엄마 되게 좋아하셨을 때 근데 아버지는 그거조차도 못 드셔서 경강금식이라고 코에다 콧줄을 끼고 계시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는 갈비탕을 진즉 사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실은 마음의 비가 폭우가 돼서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대로 못했을 때 제가 감기에서 끝났으니까 그래도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독감까지는 안 가요. 그건 20년 동안에 한 감기 정도에서 치료하고 가고 끝났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독감에 걸렸어요.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무슨 염증, 위의 염증 하고 각종 암, 갑상선, 유방, 여러 가지 위 이런 병에 걸렸을 때야 아차,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병원에 가면서 여러분 병원비도 많이 듭니다. 그 병원비에 비하면 상담료는 아주 착해요. 착한 가격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날씨를 점검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마음이 쾌청하시고 구름 낄 때는 자가진단 하시고 혹시 마음에 비가 내린다? 내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 제가 한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별 상담인데요. 제가 아는 그 샵의 그 원장님이 남편이 아침에 공사장으로 출근했는데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날
하필이면 그 전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부부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두 글자 왼수, 그 다음에 네 글자 평생 왼수, 다섯 글자 적과의 동침이라고 부부를 정의한다면 그분도 부부들이 전쟁할 때는 다 왼수같이 싸워요. 마음속으로 아유 저놈 왼수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살짝 조금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공사 현장 가서 추락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꿈에 하필이면은 저와 친분이 있었는데 제가 본인의 꿈에 자기네 집에 고드름이 쫙쫙 열렸는데 제가 그 집을 방문해 그 고드름을 다 따주는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이렇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저요 폭력 상담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경험하고 학교폭력 경험해서 폭력 상담 자신 있는데 그것은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해도 저도 그런 거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못하는 상담이 이혼 상담이에요. 왜요? 여러분 저희 부부 아직도 세계 3차 대전을 치르고 있지만 전외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제가 사별 상담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제가 간곡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다른 상담은 다 하는데 사별 상담은 정말 자신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필이면 꿈에 제가 나와서 그분의 고드름. 그 고드름이 뭡니까? 여러분 한이라는 거죠. 꽁꽁 마음이 얼어붙은. 그래서 그분과 12개 상담을 계약을 하고 그냥 저는 공감만 해줬을 뿐이에요. 왜요? 제가 사별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예 힘드셨겠네요. 그러시군요. 정말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그 시간 50분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만 줬는데도 그 50분의 시간이 끝날 때 그분은 제 손을 부르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별 상담을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이 남편에게 가졌던 저놈의 인간 저 왼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책감을 다 씻어내고 그 다음 희망 상담으로 자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상담을 마무리가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의 날씨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보입니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드린다면은 저희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그 열 달의 경험을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신분석의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원티드 베이비인가 아니면 언원티드 베이비인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술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두 분이 사랑해서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원티드였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저의 제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결혼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27살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신부를 맞이하러 서울에서 고향인 부여로 내려가다가 기차에서 고등학교 은사였던 저희 이모부를 만나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님이 족은 어디 가나? 제가 지금 선보러 갑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우리 집에도 처제 한 명 있다. 내려서 공주에 들려서 보고 가자. 이것이 서론입니다. 보고 가자 그래서 내려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저희 엄마를 학교에서 갑자기 불러서 콜을 해서 저희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선보임을 당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정말 미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엄마 닮아서 조금 예쁩니다. 저희 엄마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미모에 반한 아버지가 나랑 결혼만 하면은 대학교를 보내주겠다. 어머니의 꿈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감언이설로 결혼만 하면 대학교를 보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마치고 바로 결혼하셨어요. 그랬는데 대학 가는 꿈에 부풀었던 어머니가 저를 덜컥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unwanted baby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제 기본 마음속에 원티드 베이비는 신뢰감이 들어오고요. 언원티드 베이비는 불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나는 엄마를 못 믿어. 나는 세상을 못 믿어. 난 남편도 못 믿어. 저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기본 정서가 아 내가 디스트러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근데 지금은 평탄하게 사람들을 잘 믿는 상태로 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신뢰하고 가도 되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무의식의 산물인가 라고 질문했다면 저희들이 태아기 기억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렸을 때 몇 살까지를 과연 기억하시나요? 저는 5살 때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서울에 살았었는데 시골인 부여 갈 때는 항상 예쁜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골에 갔던 기억이 제 최초의 기억입니다. 그럼 5살 이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제 질문은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는 태아기 5살 이전의 그 모든 기억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정답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프로이드란 위대한 학자가 개인 무의식이란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가면 3살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가 20살에도 툭 튀어나오고 근데 그것이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일이 잘 나갈 땐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좌절에 부딪히거나 큰 상처를 입거나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이너차일드가 툭툭 튀어나오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의식이고요. 프로이드는 개인 무의식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씩 집단 무의식을 설명하면서 축구 한일전을 비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자라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남성들이 다 축구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특별히 한일전이 붙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 응원하느라고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과 다른 나라가 시합이 있는 것보다 한일전이 붙으면 그렇게 저희들이 열렬하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이유가 저는 일제시대의 상처, 핍박당한 그 상처가 우리 부모님들, 저희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죠. 우리 부모님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트라우마로 간직돼 있어서 우리한테 내려온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조님들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을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저는 유관순 열사 후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친사촌 여동생이 유관순 열사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저요 3.1 운동 때부터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는 1957년생이에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희 고모 할머님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친여동생 저희 고모 할머니 그 다음에 당고모 할머니 유관순 열사님이 전부 태극기를 흔드셨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태극기에 대한 열정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건 저는 제 가족의 집단 무의식의 결과라고 해서 무의식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무의식 점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100% 무의식의 산물이다 라고 하고 그것은 제가 과학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존중감 오행시 가볼게요. 운을 띄워주세요. 대표님. 자기 자신 기차게 멋있는 자기 자신 존중하고 중요시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 나는 정말 기똥차게 좋은 존재야. 이렇게. 이것을 저는 기똥차다라는 표현을 기가 차다. 에너지를 볼게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똥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인데 자기 존중감의 출발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관한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제가 이제 예쁜 손녀딸이 둘 태어났는데 어린아이들이 우는 행위는 두 가지예요. 배고파. 우유죠. 졌죠. 또 하나는 쌌어. 똥 쌌어. 소변 봤어. 기저귀 갈아줘.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본인을 알리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사실 뱃속에서는 우리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엄마를 통해서 태지를 통해서 다 공급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존재로서 가장 귀한 게 그 열 달의 경험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존재로서 자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행위를 평가합니다. 학교 가면은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경쟁을 시킵니다. 우월감을 줍니다. 비하감을 줍니다. 그런 경쟁하는 사회 대한민국 유명하잖아요. 입시 경쟁. 그 때문에 존재로서 자기 존중감, 존재로서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존중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제가 척도 질문을 해볼게요. 자기 존중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100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하면 저도 한 85점 정도라고 대답할게요. 15점을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이 동영상을 성장일기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통해서 저를 만나실 텐데 오 교수님 너무 멋져요. 외모도 이쁘시고요. 말씀도 잘하시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저를 향해서 엄지를 척 이렇게 하셔더라도 저는 제 모습에 제 꼴. 꼴 두 글자로 모습 평상 세 번째 제 꼬라지 제 못난 꼬라지 제일 잘하는 건 제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엄지를 이렇게 딱 내려버려요. 너 남들은 몰라도 조남이 네 꼴이 어떤지 네 꼬라지가 어떤지 너는 정말 잘 알아. 그것이 자기 비하감이죠.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어떤 누구도 세상에서 위로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자기 존중감인데 자기 존중감은 존재에 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비되는 단어가 자기 존중감과 대비되는 단어가 한쪽에 있다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존중감은 존재로 존중이고 근데 자기 존재로 존중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죠. 태아의 상태로.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벌써 인식을 해요. 그럼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동에 따른 것이 자기 효능, 능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능력에 관해서 이것은 양쪽에다, 양날개라고 표현할게요. 자기 존중감 충분한 사람이 자기 효능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자기 존중감은 행복에 관한 영역이고요. 자기 효능감은 성공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먼저 출발해야 될까요? 행복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기 존중감으로 자기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는 언어지능은 천부적인 재능으로 외할머니 때부터 타고났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명연설가셨고 저희 친정어머님이 교회 전도사님이라 설교를 엄청 잘했어요. 말하는 능력을 타고났는데 요즘 또 블로그에 글을 쓰면은 저희 외 이모님이 시인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수필 가시기 때문에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글 쓰는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데 제가 가장 약한 영역이 수리 영역이에요. 산수 더하기 간신히 열 손가락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숫자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수에 관한 것들이 제가 들려온다면 인풋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풋이 안 되니까 바로 들어왔다 나간다. 그럼 수리 영역하고 기계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하고 예를 들어 내가 부족한 능력은 오늘처럼 성장일기 태평성대 대표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저 유튜브 찍게 해주세요. 기계 잘 만지시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 살면 되는데 다시 두 날개 말씀드릴게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 양쪽 날개가 있습니다. 훨훨 날아가려면 출발을 자기 존중감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어딘지 자기 효능감 그래서 행복하게 시작하고 성공하고 다시 성공하면 엄청 행복해요. 그건 성공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효능감으로 성공을 하면 행복감이 다시 몰려오죠. 그래서 성공하고 효능력 있고 다시 또 행복하고 그것을 여러분 선순환의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성공하시 다시 행복하고 다시 또 성공을 향해서 동력을 이렇게 돌린다. 그것을 저는 선순환시킨다 사이클을 행복 성공의 선순환을 저는 요즘도 열심히 돌리는 중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할 때 제가 가진 장점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 이름의 삼행시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는 제가 사실 추구하는 방향성이에요. 저라고 비비불, 비평, 비난, 불만 있죠. 근데 비평, 비난, 불만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악마의 사이클처럼 악순환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비평, 비난, 불만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의사소통 전문가로서 칭찬하는 걸 대놓고 칭찬하라. 우리 이 대표님 정말 멋져요. 너무 훌륭하세요. 라고 칭찬하고 아 정말 핸섬하시다. 예쁘다. 이렇게 대놓고 칭찬하지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에게 상처 줄 때 비난, 비평, 불만할 때는 너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 자기 감정만 얘기하라.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속상해. 예를 들어 술 막
많이 먹는 술 주정뱅이 술꾼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아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당신이 왜 이렇게 술 퍼먹어 이 인간아 라고 계속 비난을 이렇게 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상대방은 하나님도 변화 못 시킨다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걸 기억하고 나는 당신 술 먹고 올 때마다 첫째 당신 건강이 걱정된다. 두 번째 우리 집 가정 경제도 걱정된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의 장래도 걱정되니까 여보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집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술 조금만 줄여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이 아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비평 비난 불만하지 않고 혹시 할 일이 있으면 아이 메시지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하는 표현을 하자.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사. 입이 이렇게 웃는 입이 돼요. 감사. 비난. 감사. 이렇게 감사를 하면 웃는 입이 돼서 저는 축복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입에 이렇게 담긴다.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그런 일들을 찾아보면은 점점 더 감사할 조건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일기 쓰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사일기 쓰기. 하루에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써보자. 내가 감사한 대상 세 명을 찾아서 감사를 언어로 표현해보자. 그것이 감사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또 있습니다. 조나미는 감사하는 사람. 네, 제가 오늘 태평성대 성장일 대표님을 칭찬하고 찬사했잖아요. 상대방을 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년의 표현을 누림과 나눔으로 정했습니다. 감사하는 조남이, 찬사하는 조남이, 봉사하는 조남. 여러분 저 감사의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은 원장님은 불안할 일 없으신 거? 제가 천만에 만만에 콩토. 저도 육체를 입었고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런데 세상에 불안할 일이 있죠. 그 시끄러운 문제들이 항상 일어난다. 제 대전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이 대전 시내에서 대전시 불안도 없고 불화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평안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죠. 그곳이 어딥니까? 국립대전현충원. 그곳은요 소리가 없어요. 불화의 소리도 없고 불안의 소리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불안한 일 또 일어나고요. 불안한 일 또 일어나는 게 여러분 불안의 종류가 우리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할 때 현실적인 불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누구나 다 불안해요. 저도 코로나 두 번이나 걸렸습니다. 첫 번째 자가격리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두 번째 자가격리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조금 요령이 생겨가지고 제가 슬기로운 격리 생활에 관해서 사람들 특강도 막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런 현실적인 불안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도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제 앞으로 쭉 하고 걸려가요. 그럼 제 온 몸이 그냥 쭈빗하면서 머리털이 이렇게 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현실적인 불안 우리한테 항상 올 수가 있죠. 그 현실적인 불안이고요. 여러분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제가 현실적인 불안이 없어도 제 마음속에 이게 도덕적인 관념이 있어요. 도덕 선생님처럼 경찰관처럼 판검사처럼 아주 높은 도덕관념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 어머님이 전도사님이시고 또 아버지가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도덕 교육은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막 뛰어가요.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또 남의 물건을 이렇게 슬쩍 합니다. 갖고 와야 더 죽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 제 마음속에 저는 알아요. 이 도둑년 너 그거 훔쳤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도덕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갈등이 있어 견디지 못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도덕적인 불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신경증적인 불안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현실의 불안과 그다음에 원초적인 본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성질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를 들어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세 가지 욕구 물어볼 때 정신과 의사들 잠은 잘 자니 그다음에 먹는 건 잘 먹니 그다음에 성욕은 있니 물어보잖아요.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그런 성적인 욕구가 막 일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하면 저 신경질적인 불안이 오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불안은 항상 있다. 그럼 불안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으로 나아갈 건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불안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금 앞으로 윗면이 불안이 보이지만 그 불안을 잘 극복하고 나면 어느 사이에 평안이 오고 제가 쓴 제 이 책에 불안과 평안에 관한 글을 썼거든요. 불안의 문의 끝을 가보다 보면 그 문을 열면 평안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불안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불안에, 위험에,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에, 근데 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회. 불안에, 그런데 평안이 기다려. 그렇다면 그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죠. 첫째, 신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거 찾으면 돼요. 감사한 일만 찾아도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불안의 극복 방법은 신체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 또 요즘 제가 신사임당님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했죠. 금융치료도 때때로는 돈을 갖다가 조금 쓰면서 금융치료하는 그런 방법도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금융치료를 하기 위해서 돈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면 경제적인 불안감이 또 오겠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단어는 정말 적당하게, 적합하게, 적절하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불안에 관해서 정말 심각하게 여기신다면 저 같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가까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다리 부러졌을 때는 우리 정형외과 가서 깁스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우리가 인생의 목숨이 살고 있는 한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이 생명의 고난이라고 하거든요.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세 번을 넘겼습니다. 가장 큰 사건, 최근의 사건은 2016년 12월 23일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그 불이 난 이유가 남편이 서울의 국방부 차관으로 근무를 하셔서 그놈의 난방기를 쬐끔 아낀다고 불을 안 떼고 보일러를 안 켜고 거실 소파에 전기장판을 깔고 샀는데 제가 잠자러 들어가면서 그 소파의 스위치를 전원 스위치를 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열기구들이 전부 다 좋아요. 사람이 없으면 자동으로 온도가 조절되는데 저는 되게 굉장히 오래된 전열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코드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자러 들어갔는데 자다가 퐁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깨보니까 천장에 이렇게 스파크 같은 것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직감적으로 불이다 라고 제가 직관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이라고 뛰쳐나갔는데 제가 저희가 2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가니까 저희 집에 소파가 타고 에어컨이 탔고 마지막에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면서 베란다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앞으로 빠져나가서 연기가 다 나가서 제가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터지는 소리 때문에 터지지 않았으면 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연기에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연기에 질식사하기 직전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터지는 바람에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로 가가지고 유리에 다 찔려가지고 피가 난 상태에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 두 마리를 집에다 그냥 두고 제 몸만. 가장 큰 고난에서는 목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붙이, 요즘 금이 시가에 좀 비싸요. 금을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지갑을 갖고 나온 거 아니고 제 몸만 탈출했다는 것이 기억나서 제 강아지들을 구하러 코에다가 젖은 수건을 적셔가지고 들어가서 강아지를 구했는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때 저희 집 아파트에 스프링쿨러가 터졌습니다. 화재 사건에 또 위험한 것은 불도 불이지만 소방관들이 물대포, 저희 집 그 소방차 한 15대 정도 출동했다고 그 당시 저희 남편이 국방부 차관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뉴스 검색하면 황희무 차관집 화재하면 검색에 딱 떠요. 부인이 이렇게 탈출했다. 근데 물대포를 썼다면 아무것도 못 건지는데 다행히 스프링쿨러 터져서 그 정도로 해서 제가 화재 가운데 살아내서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아지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 고난 중에 제가 연기를 조금 마셨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 예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불이라는 고난을 겪었고
또 저희 집에 또 도둑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도둑든 위기도 겪었고 결정적으로 제 삶의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은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실직당하셔서 그 실직의 서름을 그 실직의 고통을 아버지가 술로 푸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그 분풀이를 하셨는데 두 분이 다툴 때 제 어리석은 마음에 제가 큰딸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가장 힘들다고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딸 딸 해서 어린아이까지 초등학교 자녀들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가장의 생계가 끊겼습니다. 그런 집안의 고난이 오면 한꺼번에 다 몰아쳐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심리적으로 그럴 때 있어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시기에 부부 갈등의 위기가 와서 제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지 않을까라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저희 때는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여서 국가에서 쥐잡는 날이 있었어요. 요 말을 기억하시면 다 70, 80세대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쥐꼬리를 숙제로 잘라가지고 가져가는 여러분 요즘 상상도 못하시죠? 우리 시절은 그때는 그랬지 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떼가 오늘날에 저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쥐잡는 날 쥐약이 마침 있었고 제가 약국을 다니면서 수면제를 또 이야기를 하니까 코가 막 막혀요. 지금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사건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방적인 폭행했을 때 어머니가 도망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저는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자살 시도를 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가 폭력이 멈출까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집안에 있었던 그 약을 사러 수면제를 사러 약국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쥐잡는 약을 국가에서 동사무소에서 배급했던 그 약을 제가 먹고 음독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저 살아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인생의 고난의 가장 큰 것이 위기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위기가 생명위기, 자살위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제가 의뢰인으로 내담자를 만난다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혹시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그건 90%가 해당이 돼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고 정말 부잣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또 배우자도 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나날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또 다른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다면 살아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90%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말 리얼 자살 위기에 대한 예방상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법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까지 질문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싶었어요. 음독자살이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를 이렇게 먹어요. 저처럼 쥐약이라도 먹습니다. 제가 웃으며 얘기한다고 여러분 심각하죠. 약을 먹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손목을 끊는다면 관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관계를 단절하고 싶어가지고 제 손목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 투신을 한다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시도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사실 투신하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위기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자살 예방 상태나 그런 전문 기관에 제가 또 의뢰를 해요. 왜냐면 꼭 그분들 여러분 저 한번 실제로 이런 상담하면서 최고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인선분이 사업 부도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꼭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상담으로 그분을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분이 자살 위기가 있다. 근데 그분의 가족사에서 라이프 히스토리에서 예를 들어 형님도 자살했고요. 몇 분들이 자살이 있었어요. 가족사에서 자살 위기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샤킹 요법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주 화요일 상담하는데 당신은 지금 자살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살하려고 하는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예, 그때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제가 정말 잘 살을 테니까 살기로 약속할 테니까 상담을 다음 주에 다시 진행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처럼 삶에 대한 맹세를 시켰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맹세의 문장이 나는 이제 산다. 그것을 세 번 묵상시켰어요.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이제 산다. 나는 이제 산다. 그리고 아내분의 얼굴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아내한테 여보 나 살게 라고 맹세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분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나 이제 살게. 여보 나 이제 살게. 나 이제 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자녀들을 앞에 이렇게 세우는 걸 상상하라고 실제로 가족세우기 기법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대역을 통해서 세워요. 근데 상상을 하고 개인 상담이었기 때문에 상상으로 아이들한테 삶에 대해서 맹세를 하라고 시켰어요.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얘들아 아빠는 이제 산다. 라고 생각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살 거라고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상담하고 토요일날 아내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이 투신 자살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갔죠. 장례식장을 가서 이제 배우자분한테 아내분한테 인사를 하고 그 앞에 영정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서 조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 이제 나 상담 안 한다 못한다 여기서 내 상담 인생은 종결해야 되겠다. 자살을 감지를 하고도 이걸 예방 못했으니까 정말 내가 무능한 상담가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비통한 심경으로 그분의 영정사진을 딱 바라보는데 상담할 때는 선생님이었지만 개인적 사석에서는 형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영정사진이 그 영정사진의 얼굴이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은 제 인생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 다 들어주셨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영혼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좀 쉬고 싶었다. 너무너무 지치고 고달퍼서 저희 부모님 선조님이 있는 곳에 좀 쉬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는 듯이 그분의 얼굴이 영정사진이 저한테 웃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부인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희 남편의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외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피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얼굴을 표정을 봤을 때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남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부인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남편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아 이분이 좀 쉬고 싶었는데 쉬고 싶은 것을 선택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이기도 하지만 본인의 영혼에서 그런 것들을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아 선조님의 품에 안기기로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정사진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저에게 비난하면서 당신이 무슨 상담자냐 나 자살이기도 감지했으면서 그걸 먹지 못하느냐를 원망했으면 저는 바로 상담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기로 얘기한 것이 제가 대학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요. 그래서 상담은 제가 사회에 아까 제가 감사하는 사람, 찬사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봉사하는 거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으로 이웃에 봉사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료 상담으로 봉사를 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상담을 안 해도 됩니다. 상담을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되는 거를 그분의 모습에 거기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래 자살 위기에 있는 또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서 제가 상담사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구나. 제가 한계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명의 그분을 맡겨야지 그것을 제가 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에 가장 겸손한 겸허한 그런 상담자로서 제가 바뀌게 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오늘도 저는 상담 현장에서 그 보람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미라클 가족세우기는요 상담에는 개인 상담이 있고요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가족 상담이 탄생한 이유가 정신분열 환자들을 병원에서 완치를 시켜요. 그래서 완치 판정을 땅땅땅 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더니 6개월 후에 다시 정신질환이 주로 정신분열이 다시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이 희한하다 병원에서 틀림없이 완치를 받았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서 다시 정신분열이 재발됐을까를 생각해서 아 정신분열의 원인이 부모님들의 이중구속 두 가지 메시지 때문이구나. 예를 들어서 엄마는 의대 가라고 합니다. 아빠는 법대 가라고 합니다. 엄마는 용돈 10만 원 주자고 합니다. 아버지는 5만 원만 주자고 하고 부부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구속이라는 전문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왔구나 생각해서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 가족치료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족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족 세우기는 독일의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창시자로서 그다음에 저희 나라에 오셨고 저희 나라에 오신 버트 헬링거 선생님이 심리치료 현장에 제가 그것을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가족 세우기를 보급하신 박유 선생님이 2003년도에 가족 세우기 전문가 과정을 처음 시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정신분석을 전공을 했어요. 정신분석 학자로서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으로 정서분석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가 동감하거나 공감하거나 절감하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희 후배가 언니 아주 정말 놀라운 상담 방법을 발견했다. 가족 세우기가 있네. 한번 가보자. 2003년도에 제가 참석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 현장에서 제 레퍼토리가 항상 대상 관계에서 아버지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를 잘 내서 무서우시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받은 후 제가 좋아지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풀렸는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화를 내고 계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열정 만수루예요. 그래서 아주 성격이 불같은 그런 열정적인 분이신데 저 아버지가 화를 내면 일단 목소리가 커집니다. 소리를 지르시고 얼굴이 빨개지십니다. 그래서 제 상담의 레퍼토리가 아버지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을 그 하소연하는 정신분석에서 그때는 아버지와의 관계만 했잖아. 그래서 가족 세우기에 가서도 똑같이 아버지가 무서워요 했는데 가족 세우기는요. 의뢰인 한 사람이 오면은 의뢰인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하는 인도자, 치유자가 있고 촉진자라고도 합니다. 치유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들인데 관찰자들이 의뢰인의 가족의 대역 역할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드라마, 사이코 드라마처럼 그 대역을 서줘요. 그래서 가족 세우기는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가족 조각극으로부터 출발했거든요. 상담자가 그 가족의 모습을 조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하고 엄마는 이런 모습을. 그럼 조각들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비난하는 아버지, 그다음 회유하는 어머니. 그래서 조각들에게 감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가족 조각으로부터 출발했는데 헬링건 선생님이 하시다 보니까 그 조각들이 저절로 움직임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역들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정확한 참석한 의뢰인의 가족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무서워했는데 가족 세우기 장 끝나자마자 저희 그 인도에 주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 할아버지가 6.25 때 총살당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공산당들에 의해서 총살당하신 피해자 가족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놀라운 총찰 얘기했는데 당신은 피해자 가족이지만 피해 심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당신한테 가해 심리도 들어온다. 그것이 가족 치유, 가족 세우기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조남일 선생님, 저 주먹, 여자 주먹이지만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 건드리지 마라. 저 사람 건드리면 저 사람한테 죽는다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폭발적인 분노가 있었는데 사실 저 폭발적인 분노를 성장 과정에 드러내지 않았죠. 일단 제가 결혼해서 저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굉장히 교양 있는 우아한 제가 교육적인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사랑의 매일로 우리 아이들을 특히 큰아들을 너는 열대 맞아야 돼 교육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근데 애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저도 모르게 폭력이 저한테서 저희 큰아들을 구타했다고 자수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큰아들은요 굉장히 고지식해요. 열대하면 이렇게 열대를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작은 아들은 조금 현명합니다. 엄마 살살 때려주세요. 그다음에 엄마 조금 다섯 대 깎아주세요.
작은 아이들은 별로 안 맞았는데 큰 아들은 제가 몹시 때렸습니다. 그런 폭력성이 제 안에 있다는 거를.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누굴 두들겨 팬 적은 없잖아요. 제가 누구를 두들겨 패서 폭력을 저질렀다면 지금 제가 대전여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겠지만 대전여자교도소에 수감된 분들도 많잖아요. 여성이지만 그런 폭력이 저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가족세계라는 프로그램이 뭐길래 의뢰인인 제가 설명도 안 한 그냥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얘기했을 뿐인데 이 분노가 내려온 대물림 된 이 트라우마를 다 발견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때마침 2003년도부터 5월 달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족세계 전문가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해서 3년 동안 전문가 과정을 트레이닝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다른 어떤 치료 방법보다 이것은 제 경험이지만 가장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가족치료 방법은요 본인만 와도 제가 저희 아버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6.25때 총살된 할아버지들 그런 걸 다 얘기했을 때 저희 아버지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족 전체에 그것이 제가 영혼의 효과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가족세우기는 치료 현장에서 치료가 끝나면 모든 내담자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아까 불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의뢰인들의 치유받은 다음에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의 표시가 안색에서 얼굴의 색깔에서 정말 평안함의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폭력 당하는 의뢰인이 남편에 대한 걸 하소연했다? 그럼 너무너무 신기하게 저 그런 기적 같은 장면도 제가 스스로 목격을 했는데 어떤 다른 치유방 장면에서도 그 폭력에 묻히지 않았는데 그 장면에서 그것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남편의 가정폭력이 멈췄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를 제가 목도했기 때문에 가족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2002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족 세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앞에 형용사를 붙여보자. 그럼 가족 세우기란 무엇인가? 기적적인 치유다. 라고 해서 미라클이란 단어를 형용사를 붙였어요. 멋지죠? 그래서 미라클 가족 세우기를 형용사를 붙이면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얼른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가족 세우기는 많지만 미라클 가족 세우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저만 쓸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가족 세우기 치료 효과는 기적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참석해서도 가족 전체에 아들도 오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가보면 가족 전체 시스템이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가족 전체에 영향이 미쳐져서 기적적인 장면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 세우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함께 와서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치료받으면서 다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어떤 상담에 치유받은 것처럼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아 가족 세우기 울트라 캡션 짱 최고의 치유 방법이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KT가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이전에 교통수단은 저는 새마을이 최고였어요. 근데 KTX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저 새마을 잘 안 타요. 왜요? 빠르니까. 그런 것처럼 미라클 가족 세우기는요. 비행기로 말하면 콘코드급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 기차는 KTX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은 어버이날에 제 마음에 슬픈 마음을 제대로 자기 케어, 셀프 케어를 하지 못해서 제 목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코가 완전히 부르텄어요. 열 곳이 이렇게 변해서 그런 상태에서 코맹맹 소리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조금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목의 상태가 더 좋은 낭낭한 목소리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것도 기회로 삼겠습니다. 아, 전문가인 주나미 선생님 같은 분도 저런 분도 저렇게 감기에 걸리고 마음의 감기에 걸리고 저런데 일반인들인 여러분은 오죽할까라는 사실 팩트에 관한 겁니다. 마음의 감기는 우울증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감기에 걸린 이후에 저처럼 약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몸살 걸린 다음에 약 먹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해서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셔서 예방하시고 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는 어떠십니까?